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츄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또 공급에 대한 대안들이 나왔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수요에 대한 진작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들은 좀 소외를 받는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도 한때 주택 공급의 대안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의 모델인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참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특히나 재건축을 해야 될지, 또 재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사업지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그 고민들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리모델링 좀 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분명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얘기들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기 신도시의 내용들이 좀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계획특별법을 좀 발의를 하면서 이게 좀 개발에 대한 그 확장성도 키우고 어떤 개발에 대한 그 방식들도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는 그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법안에도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요번 국회에 관련된 그 통과 법안을 보면은 리모델링이 좀쏙 빠졌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리모델링이 빠진 생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처음에 나올 때 네. 이제 그 대책에는 리모델링 관련된 활성화 방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 이번 달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내용에는 사실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활성화 부분들은 충분히 담겨 있는데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들은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가 다그 일기 신도시 다섯 군데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일기 신도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 개발하고 20년 지났는데 뭐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기 신도시 정도만 이제 한정해서 보면은 용적률이 거의 20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노후 문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여를 해서, 그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용적률을 상향을 해준다고 해서 모든 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의 거주 환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들이 좀 밀집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이제 그 주택들의 일조 침해 문제도 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용적률을 좀 한없이 높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에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 노후 계획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기존 대책에 보면은 리모델링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원래는 이제 기존 세대의 15% 정도밖에 못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택법에 따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늘려서 일반 분양 세대를 좀 많이 할수 있게 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게 되면 리모델링도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좀 이제 네. 활성화가 될수 있을 거다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센티브들이 좀 있는 걸로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법안이 막상 통과되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단지들이 좀 너무 소외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반발이라고 한다라면은 단지별로 어떤 반응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그 분위기들 좀
점검들이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항상 리모델링 단지에 있는 거는 이게 재건축파와 리모델링파가 나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 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럼 재건축은 완전히 다시 짓는 거잖아요.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구조나 뭐 이런 것들도 좀잘 만들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출 수가 있고 또 사업 수익성도 이제 일반 분양 세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잖아요. 리모델링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 수익성도 좋아지고 또 리모델링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골초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기고 겉에만 고쳐지는 거니까 네. 언젠간 또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이 있고 리모델링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재건축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 속도를 고려했을 때 그냥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가자라는 이제 두 파로 나뉘어서 항상 다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기존에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고 있던 곳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또 이제 그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좀 갈등들이 또 심화가 돼서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곳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다시 재건축을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 세대가 별로 안 나와요. 사업 수익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집을 고쳐짓는데 이제 공사비는 다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재건축에 비해서 이제 고쳐짓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적게 드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00만 원대 공사비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공사비 감당이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뭐 송파동의 거여 1단지라던가 뭐 송파 강변 현대 아파트 뭐 이런 데들도 이제 리모델링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선회를 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지금 이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에서 이런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뭐 특별한 그런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리모델링보다는 정부 쪽에서 재건축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분양 물량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재건축의 물량들이 조금 더 양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다라고 볼수 있고, 또 리모델링 대비했을 때 재건축이 뭐 질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뭐 다양한 품질이나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런 개발들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그 리모델링 사업지의 필로티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겠다라는 단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양천구 목동에 있는 뭐 우성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잠원 회미리나 잠원 동아, 뭐 신반포 청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고민들을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거나 또 재건축으로 할때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신다면은 결국 이 선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은 어쨌든가 이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야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도 이제 내 집을 그냥 고쳐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균 사업 기간이 리모델링이 좀 획기적으로 짧다. 절반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물론 이거는 사업지마다 다르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보거든요. 그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입주까지 근데 이제 평균 10년도 사실은 짧죠. 그래서 15년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를 착착 잘 진행하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또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리모델링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은 조합원들이 이제 내야 되는 비용에 좀 부담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 세대수의 15% 정도밖에
늘려서 짓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뭐 20%에서 30% 사이로 이제 완화가 될 예정이기는 한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일반 분양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그 비용 부담이 좀 클 수가 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 공사비도 상당히 비싸지만 리모델링 공사비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좀 비싸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조합원들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겠죠. 그 반면에 또 이제 그 판단을 해봤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투기 수요 같은 것들이 많이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리모델링은 내 집을 그냥 다시 고쳐 짓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봐서 그렇게 규제가 뭐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용산의 한 그 뭐 그 아파트 뭐 고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부담금만 추가 분담금 제외하고 재건축 부담금만 7억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 추가 분담금도 요즘 6, 7억씩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10몇억을 이제 해야지 내 집에 네. 다시 이제 새 집이 지어지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이 어느 정도 될까도 되게 의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같은 규제가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내 집을 고쳐지는 비용만큼만 좀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은 사실 뭐 용산이랑 강남 3구 제외하고는 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이제 그 집값이 한참 이제 과열될 시기에는 거의 전국이 뭐 투기과열지구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지정이 됐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전매 제한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재당첨 제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